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서너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뒤에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 돌이킨 후에 거의 완벽할 정도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만큼 완벽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환한 사도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음에 전력 질주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은 용이 주도하게, 부지런히, 가장 정확하게 라는 뜻으로 마귀의 교활한 시험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용이 주도하게 행하고 그 계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리스도에게 삶의 방향을 맞추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차선이나 착을 택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거의 하나 되는 삶, 거의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마귀의 계략을 막아내고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열심히 주의해서 정신을 차린다고 해서 마귀의 계략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 힘이나 우리 노력으로는 마귀의 교활함을 안다고 해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최초의 여인 하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와가 마귀의 속임수, 뱀의 속임수에 빠져들었을 때 마치 마약에 취한 것처럼 그녀는 정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죄에 대한 판단력이 마비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금지한 먹어서는 안 되는 독과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명약으로 하와가 착각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탄의 지혜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불행한 일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철학자들, 이교도들, 우상 숭배자들도 사용했고 사도들도 역시 지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라는 말은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철학자들이 지혜라는 말을 사용하면 허무주의, 필로소피아, 허무주의가 되고 영지주의나 뉴에이지나 이교도들이 이 지혜라는 말을 사용하면 여신 소피아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구약시대에도 지혜를 호크마라고 했는데 이 호크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지식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고했어요.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지혜 있다라고 하는 말은 명백하고 깨끗하고 명확하고 틀림없다, 이런 뜻으로 사도 바울이 지혜 있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진리를 캐기 위해서 매우 용이 주도하고 생각 깊은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지혜를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하시는데 헬라어로 보면 소포스와 프로니모스, 이 두 가지인데 쉽게 말하면 뱀과 비둘기의 지혜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따라 사는 자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보면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뱀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거의 완벽하게 창조되어진 인간을 속여서 타락하게 하는데 매우 뛰어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은 악을 행하는데 매우 교묘하고 노련했다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명석하고 반사했던 것이 바로 뱀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뱀이 간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이 뱀을 매우 지혜롭게 여기고 있는 이방의 어떤 신념에 반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선을 행하는데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뱀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지혜의 상징으로 묘사해놓고 뱀을 우상처럼 숭배했습니다. 뱀처럼 위험을 피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속이는데 신속함과 변장술을 잘 기가 막히게 사용하는 짐승은 없습니다. 뱀은 변장술의 달인이에요. 매우 빠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악의 위험, 죄의 덫을 피하는데 뱀의 신속함과 기술을 본받으라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꼬여서 죄를 짓게 한 것은 뭡니까? 다름 아닌 뱀의 혀와 입놀림, 거짓된 화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뱀의 거짓을 타파하기 위해서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가져라.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을 동시에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뱀의 지혜와 더불어서 비둘기의 순결함을 가지는 것이 마귀를 이기고 죄와 세속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룩한 지혜, 즉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좇으라,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000번제를 마친 후에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여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부와 권세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와 권세와 명예를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듣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마음. 구약에서는 최상의 지식을 지혜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지혜라고 잠언에서도 또 시편에서도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진리로부터 나오는데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선과 악을 완벽하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명예나 권세,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완벽하게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선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것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예수님처럼 가장 정확하게 선을 택하여 행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들어도 마음에 새겨 듣지 않고 대충대충 듣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택하고 좋지 않은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와 악을 분별하지 않고 자기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그대로 세상의 선악을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더 칭찬하셨어요. 세상에 머리를 써서 사업하고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고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매우 용이 주도하고 영리하게 행합니다. 불신자들을 보세요. 썩어질 돈을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일 하나를 해도 사업 하나를 해도 매우 깊이 생각하고 현명하게 행동하는데 얼마나 용이 주도하게 일들을 해나갑니까? 기가 막히게 일을 잘해요. 하물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얻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 없이 대충대충 살아서 되겠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여기서 세월이라는 말은 끝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월이 끝없지 않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딱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정해진 때 안에 짧은 시간 안에 그 시간들을 죄에서 구하고 시간들을 허탕한 데서부터 건져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인생 안에서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영영 생명을 놓치고 말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날아가는지 우리 인생의 손바닥 길이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 아낀다는 말의 그 헬라어 원어 단어를 보면은 값을 치르고 사다. 모조리 사들이다. 속죄. 그리고 죄값을 치르고 형을 면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서 죄로 인해 잃어버린 과거의 시간들을 다시 찾아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아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시간이나 기회를 잃어버렸을까요?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기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인생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특권과 기회와 시간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려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죄를 짓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구렁텅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것, 죄로 인해 상실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특권을 우리가 다시 되찾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다시 되찾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물론 시간을 잘 지키고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도 뜻하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시간 동안 즉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은사와 선물들을 다시 찾아서 풍성한 삶,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간 같은 짧은 인생 속에서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사건입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볼 때 마치 쏜살같이 날아간다 그러죠. 그리고 아침에 핀 꽃과 같다 그러죠. 안개와 같다 그러죠. 제가 이렇게 거의 이제 60 후반에 살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인생은 더덥다. 그러니 더 오래 살면 더 더덥어요. 더 인생이 빨라요. 더 인생이 허망해요. 너무 짧아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소유하고 가지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이냐 그 말입니다. 이 감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하늘의 은혜와 은사들을 마귀로부터 빼앗아와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며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권하시면서 마치 기차의 짐칸처럼 우리를 줄줄이 줄줄이 끌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영원한 영생으로 지금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끌고 가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앞에 영원한 하늘의 영광과 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랜섬, 속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세월을 죄로부터 구원하라.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기회를 얼마나 죄 가운데 빠뜨립니까? 얼마나 마귀에게 넘겨줍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후로부터 우리의 세월, 우리의 시간과 기회를 마귀에게 주지 말고 우리가 그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주신 대신 우리의 생명과 죄로부터 자유와 하늘의 소망을 찾아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속전이라고 그러죠. 대속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삶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잃어버린 시간, 나의 잃어버린 하늘의 은혜와 은사, 나의 잃어버린 모든 삶을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 피와 물을 흘리셨고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깊이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주님의 크신 사랑과 희생을 깊이 심사숙고 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 아들을 죽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깊이 처절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고 우리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영광을 너무너무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사와 구원의 은혜를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어요. 값없이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찾아주신 영광된 복을 지키고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고난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구원을 지키는 일인데 믿음의 고난과 역경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주님이 주신 하늘의 구원, 하늘의 복을 지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구원을 받는 것은 쉬워요. 은혜로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 하늘의 영생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뼈를 깎는 기도와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속임수로 뺏었죠. 에서에게서 빼앗았는데 그 장자권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은 20년 동안 타향살인했는데 생고생 그런 고생을 참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장자권이 요셉을 통해서 청취되어 비로소 야곱이 아브라함의 족장권을 소유하게 되어서 든든하게 섰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야곱의 나이가 130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세월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무너무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그 세월이 힘들었으면 애굽 왕 바로 이방인의 왕 앞에서 왕이시여 제가 이 장자권을 받아서 이 장자권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이제 나이가 130세인데 제 세월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마 거기서 야곱이 울면서 말했을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장자권을 속임수로 빼앗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자권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구원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믿음의 고난과 헌신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마귀에게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고난과 헌신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난도 역경도 능히 감당하고 감사함으로 이겨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주로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마귀가 배고픈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다니는 악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왜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아야 하냐면은 그만큼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때가 악하다 하는 것은 말세가 되어서 악한 것도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날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이 다 악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수없이 많은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에 굳건하게 서고 성령으로 충만해도
마귀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고 유혹하며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 덤벼든다 그 말.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는데 마치 밀려오는 파도와 같습니다. 시험과 유혹은 한 번 오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와서 지나가면 또 뒤따라서 밀려오고 인생을 끝내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막아내야 돼요. 마귀가 주는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면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죄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결국은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주는 시험과 유혹을 반드시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영적 싸움을 부지런히 용이 주도하게 힘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는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우리의 시간과 날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찾아주셨으니 우리 성도들은 다시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고군분투, 영적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시험에 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실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밀을 까부른다는 말은 채로 쳐서 떨어뜨린다는 뜻인데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자국과 같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사탄을 통해서 하신다 그랬어요.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느니라. 마귀도 쓸모가 있어요. 어떻게 쓸모가 있습니까?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도구로 마귀가 쓰임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으로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시지만 마귀는 악으로 사람을 시험하여 떨어뜨리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열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간절히 열망하시지만 우리 주님도 뜨거운 열망을 가지셨지만 마귀는 반대로 우리가 죄에 빠져서 마귀 유혹에 빠져서 예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기를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마귀가 얼마나 열망하고 열망하는지 우리는 누구의 열망을 따라가야 됩니까? 마귀 열망을 과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열망 그리스도의 뜨거운 열망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난해한 수수께끼들입니다. 그래서 그 난해한 수수께끼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미혹해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듭니다. 마귀는 이미 아담의 여자에게 또한 예수님에게 이 난해한 수수께끼를 시험으로 던졌어요. 아담의 여자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난제를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인생의 세 가지 난제가 뭡니까? 떡 문제, 육신의 정욕, 마귀에게 절하는 것은 세속욕, 뛰어내리는 문제는 이생의 자랑, 영웅심입니다. 이것이 태초에 뱀이 여자에게 시험한 내용인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유혹,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언제든지 마귀는 이 세 가지 인생의 난제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떨어뜨리려고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욕의 문제, 인기 문제, 세속 욕심의 난제를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용이 주도하게 그리고 열심을 다해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마귀는 3S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3S가 뭡니까? 섹스, 스크린, 스포츠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람들과 밀접하게 붙어있게 만드는 마귀의 교묘한 수수께끼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삶 속에 항상 가까이 붙어있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지금은 한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한 손에 이 세 가지 3S가 들어와 있어요. 세 가지 S가 들어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스마트폰이에요. 놀라운 스마트폰. 정말 스마트하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섹스, 영상, 스포츠를 마음껏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빠진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미쳐버려요. 살 수가 없어요. 이 인생의 난제들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채로 칩니다. 가까이 할 수도 멀리 할 수도 없는 현대인의 필수 생활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봤어요. 미국 펜실바니아 아미시라는 마을에는 현대 문명의 이기들인 전기, 전자제품, 전화, 텔레비전, 컴퓨터, 핸드폰과 같은 현대 문명의 혜택을 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기독교 제세례파 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철저히 신앙적인 원칙을 가지고 세상과 결별하여 산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명이 없는 오지에 들어가서 살면 마귀의 덫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다면 마귀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주는 난제, 이 수수께끼를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고 풀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그 영적 해결책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드린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죄에서 마귀에게서 구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또 계속 이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